MBC FM4U 여름 특별 기획 2018 청춘 콘서트 플레이. 네. 안녕하세요. 특별한 이 시간에 진행을 맡은 저 이동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청춘의 일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상암 문화비축기지까지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청춘은 아름답게 빛나지만 때로는 너무 찬란해서 좀 불안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생겨나는 수많은 청춘의 고민들 오늘 함께 이야기하면서 좋은 음악들 만끽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콘서트가 명칭이 청춘 콘서트라고 하니까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약간 죄책감 느끼신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실까봐 저희가 일부러 콘서트 시간을 8시에 맞췄습니다. 옆에 아무리 봐도 나이 같은 것은 보이지 않을 테니까 편안하게 죄책감 없이 네.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들어올 때 민증검사도 안 했고요. 오늘 청춘 콘서트는 생물학적인 청춘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정신적으로 청춘이라고 느끼시는 분들 모두 다 환영드리는 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즐기는 자를 따라올 자는 없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박수 칠 준비 되셨죠? 네! 소리 지를 준비도 되신 거죠? 자, 지금부터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청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의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MBC FM4U 여름 특별기획 2018 청춘 콘서트 소란의 무대로 지금 플레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란입니다. 고마워 예쁘게 웃으며 얘기해줘서 고백을 받아줘서 소리 질러 좀 내가 부담 주고 있는지 몰라 넌 누가 봐도 예쁘잖아 요즘 별이 별 생각에 밤에 잠을 잘 못 자 마치 꿈 같던 그날 밤에 넌 내게 대답했지 정말 난 미친 척하고 눈 딱 감고 그냥 한번 말해봤었는데 고마워 예쁘게 웃으며 얘기해줬어 고백을 받아줬어 그대도 사실 나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믿어지지 않는 얘기 청춘 소리 질러 넌 누가 봐도 예쁘잖아 자꾸 꿈에 네가 나와 밤에 잠을 잘 못 자 우리 처음 만난 그날에도 이런 설렘 마음이었지 정말 난 우리 둘이서 그냥 변한 좋은 친구들 줄 알았는데 고마워 예쁘게 웃으며 얘기해줘서 고백을 받아줘서 그대도 사실 나를 좋아
고마워 예쁘게 웃으며 내 고백을 받아줬어. 셋 넷 어 그대도 사실 나를 좋아 믿어지지 않는 얘기 3 4 한 번 더 고마워 예쁘게 웃으며 얘기해줬어 어 그대도 사실 나를 좋아하고 있었다네